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길상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널찍하고 아름다운 새만금 방조제까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쩐 일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까? 상우씨 혹시 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또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겠습니까? 제가 배드고요. 제가 또 공군 운전병 출신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 몇 번 들어는 봤는데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잘 모르겠습니다. 네. 타이어 에너지 효율 등급과 자동차 연비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러 가시죠. 고고 고고 고! 연비 측정한다고 하시더니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 철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하빌리. 그럼 뭐 설마 여기서 이 새만금에서 연비를 측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연비센터에서 자동차 연비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로만수라고 합니다. 오늘 또 타이어 효율 등급과 자동차 연비 상관관계가 어떤지 알아본다고 하셔서 네. 제가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어 에너지 효율 등급 그리고 이 자동차 연비의 상관관계 제가 낱낱이 또 질문 드리고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의 주행 시작하러 차에 타러 갈까요? 고고고고고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약간 타이어의 공기압 같은 걸 좀 이렇게 보는 느낌도 있었고 예. 차량의 어떤 무게를 측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예. 이런 과정들은 왜 거치는 건가요?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에 따라서 자동차의 연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서도 연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시험을 하기 전에서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과 무게를 측정을 해가지고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후에도 이런 과정을 혹시 거치나요? 네, 시험 후에도 네. 자동차의 무게를 한 번 더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 측정 장비에다 입력을 하면은 측정한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전과 후를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좀 도출해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의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급가속으로 시작을 하네요.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인가요? 자동차 주행장 시험을 위해서는 속도를 125km/h까지 올려야 됩니다. 모의 주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모의 주행을 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주행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자동차의 주행저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배저항, 그 다음에 구름저항, 그 다음에 공기저항이 있는데 부배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의 경사각에 따라서 자동차에 걸리는 저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저항은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받는 공기저항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름저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무게 그리고 타이어의 효율 등급에 따라서 자동차가 받는 주행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 1등급과 3등급의 그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일단 타이어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타이어를 구매하러 가실 때 타이어의 에너지 소비율 등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표시 라벨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타이어의 회전 저항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 1등급부터 5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TV를 구매했는데 그 1등급 TV 사려고 굉장히 검색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좀 일반 분들도 1등급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타이어는 좀 어떤가요? 요즘 뭐 렌탈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뭐 타이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어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 초기에는 고유의 타이어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 제도 초기에는 3%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고유의 타이어 시장이 9%까지 증가를 하였고요. 저유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61%로 그 범위가 넓었는데 최근에는 49%까지 그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시장은 저효율에서 고효율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한국 타이어가 또 한국 자동차 어떤 기술력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으니까 어떤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같은 게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또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세계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독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다섯 번째로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등급 타이어 장착 차량을 타보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보니까 이렇게 타이어를 또 열심히 이렇게 교체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지금 현재 4등급 타이어로 교체를 했는데요. 보통 타이어 효율 등급에 따라서 승차감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직접 타보시고서 경험을 해보시죠. 고고고! 그거 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뒤로 가시는 데. 네. 사실 그 승차감이 약간 바뀔 거다. 예. 뭐 느껴보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둔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승차감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1등급 타이어가 좀 굉장히 다른 등급 타이어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1등급 타이어가 그럼 뭐 정말 비싼 값을 하나요? 3등급 타이어 주행시험 결과가 1등급 타이어 주행시험 결과 대비 주행 저항이 더 높게 측정이 될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저항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연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1등급 타이어를 쓴다는 것이 연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1등급 타이어를 쓴다면은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적이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3등급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을 또 타고 이렇게 모의 주행을 해봤는데요. 그 실내 연비 센터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여기는 주행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연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간에서 연비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진천까지 가셔가지고서 또 연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고고고! 새만금에서 진천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멀리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연비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연비센터는 국가 자동차 연비 정책 지원을 위해서 지난 2016년에 한국에너지공단, 그 다음에 충청북도, 진천군이 협력하여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연비센터는 이륜차부터 중대형 상용차까지 도로에 굴러가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다 이곳에서 연비시험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으며 특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험 장비들은 해외 최신 기준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비센터에서 이제 진행이 될 실내 연비 측정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고! 고고고! 네, 이렇게 자동차 주행 저항 시험과 연비 측정 시험을 통해서 타이어 에너지 효율 등급과 자동차 연비의 상관관계 바로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결과를 전문가님 60초 후에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3등급과 1등급의 연비 차이가 3%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작은 부분이 굉장히 또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 1등급 타이어를 또 교체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 1등급 타이어 어떻게 또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1등급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교체 시기가 됐었다고 하면은 타이어 판매사에 가셔가지고서 타이어 에너지 소비율 등급 표시 라벨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등급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신다고 하면은 연료비도 절약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제 네, 오늘 자동차 타이어 그 효율 등급과 자동차 연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약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실험들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환경적인 컨텐츠와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지 저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만나 그날을 위해 고고고고! 고! 안녕!